안녕하세요, 여러분. 라팩터의 나인석입니다. 오늘은 조금 돌발적인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거 정말 창피한 일인데 제가 그래도 명색이 국제적인 자동차 컨설턴트로 일한다고 자부를 하고 있었는데 야, 이거 완전히 뒤통수 맞았네요. 예, 어저께 뉴스가 났었죠. 현대자동차하고 제네럴모터스가 포괄적 업무 협약을 위한 MOU, 그러니까 업무 협약을 맺었죠.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 제가 일 뜨문뜨문 했구나라는 생각을 어저께 하고, 어저께 밤에 정말, 이러면은 나 이거 밥숟갈 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사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자동차 리뷰하면서 만날 수 있게 된 게, 팬데믹 시절을 지나면서 제가 하던 업무의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쪽 일, 출장 이런 게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시간이 나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국제적인 빅뉴스가 터지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 이거는 정말 제가 다시 한번 제 일을 생각해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제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뒷조사는 많이 해보지 못했지만, 일단 딱 나타난 자료만 보고 제가 이 컨설턴트의 갓 필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일을,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건지를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 MOU가 맺어진, 그양 회사의 회장이 직접 참여해서 맺은 MOU의 서명식이 이루어진 곳이 어딘지, 그것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과 제네럴모터스의 메리바라 회장, 이두 사람이 만난 곳은 미국 뉴욕입니다. 그런데 장소는 제네시스 하우스입니다. 이게 되게 중의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행사를 가졌다. 그러면은 이거는 미국 시장, 그리고 미국 정부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네시스 하우스에서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나라로 비교한다면은 그거는 미국 내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조약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사관은 그 나라의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대사관은 미국에 있어도 한국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미국 뉴욕에서 제네시스 하우스에서 이 조약식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미국 시장과 미국 정부에 대한 메시지를 말하는 동시에, 또 하나는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이 MOU에서의 중요성, 입지를 표현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의미인 게,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기술적인 협약, 내지는 밸류체인에 대한 부분이 더 컸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엄연히, 미국은 지금 보면은 친환경 자동차를 가지고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그동안 해왔잖아요. 그 IRA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한 대중국 무역 장벽들도 그렇고. 사실은 이거는 이제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산업이라는 것을 미국이 앞으로도 세계적인 주도권을 쥐기 위한 하나의 테마로 선정을 했던 거고, 그것의 경쟁력을 미국 안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밸류체인을 미국으로 다 끌어들어오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도 미국에다가 공장 지어라. 그리고 미국에 판매하는 차들은 중요 부품의 비율, 그리고 완성시키는 어셈블리 라인에 대해서는 미국산 부품 내지는 미국 내 공장에서 해야지만 세제 혜택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채찍과 당근을 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 MOU는 확실히 미국 정책과 미국 정부에 대한 메시지가 크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현대자동차, 저 다른 기사 안 볼게요. 현대자동차에서 보도자료 딱 뿌린 거 되게 짧아요. 그래서 요걸만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이번 협업을 통하여 양사는 향후 주요 전략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며, 뭐 이건 그냥 하는 얘기죠. 첫 번째, 생산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및 두 번째, 다양한 제품군을 고객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자, 첫 번째 생산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서플라이 체인이에요. 어떻게 이 공급망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구매력을 강화할 것이냐. 사실 이거는 이제 두 회사가 현대가 세계 3위, 제네럴 모터스가 세계 6위니까 이 회사를 합치면은 일단 세계 1위가 되거든요. 판매 대수 기준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확실히 구매력에 확실히 힘이 생기죠. 그러면은 이제 제품의 어떤 부품의 구매 단가 이 부분도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 기술에 대한 주도권 그리고 영향력도 커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제네럴 모터스가 현대차한테 기대하는 바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산업이 공급력에서도 대단하지만 그 품질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수하거든요. 특히 미래차 부분, 전기차 부분이라든지 IT 쪽에서는 상당히 강하죠. 물론 소프트웨어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확실히 어떤 우리나라가 이쪽에서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부품 산업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현대 모비스가 이제 그 플랫폼하고 핵심 모듈의 서플라이어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티어 제도의 티어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저는 이 그동안 이제 OEM 티어 1, 2, 3 이런 식이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티어 0.5 같은 역할, 그러니까는 OEM이 하는 체계 통합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동시에 핵심 모듈들을 생산을 하는 그러한 회사로 발돋움하면서, 사실 현대가 이제 뭐 플랫폼이나 모듈을 판다 그러면은 사실 OEM이 OEM에 파는 건 조금 저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모비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제네럴 모터스 입장에서 보면은 거액을 투입해가지고서 공동 개발을 한 그 얼티엄 플랫폼 있잖아요. LG 엔소라고 같이 한 이 얼티엄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GM의 전기차 전략이 아무래도 둔화되다 보니까 이쪽을 어떻게 조금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도 가능성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이제 어떤 다양한 제품군을 고객에게 신속하게 점점점 이건 이제 제품 개발 속도를 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 플랫폼 공유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발 속도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제네럴 모터스가 현대에 기대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 제네럴 모터스는 현재로서는 팔기 좋은 모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이제 픽업 트럭이나 SUV 쪽에서의 강점이 좀 있지만 솔직히 이제 유럽에는 아예 이제 쉐보레도 철수했고 오펠도 팔아버렸죠. 그러니까 이 북미 시장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뷰익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꽤 잘 했었는데 지금 중국 브랜드가 빠르게 수준이 올라오고 있는 걸 봤을 때는 그쪽에서도 이 뷰익이 가져갈 수 있는 미래는 그다지 길거나 밝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 GM 뭐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죠. GM 한국 사업장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미래에 어떤 식으로 살아남아야 할까. 현재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트레일블레이저나 트렉스 크로스오버를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는 역할만 가지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랬을 때 현대차와 GM이 협력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GM 한국 사업장이 그 가운데서 어떤 좋은 역할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겠죠. 아마 예의 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은 양사의 잠재적인 협력 분야는 승용 상용, 내연기관, 친환경 에너지, 전기 및 수소 기술. 뭐 거의 다인데요. 여기서 빠진 건 뭐 UAM 분야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UAM은 현대가 하는 거지 GM은 안 하고.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는 제네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용 차량의 이제
그 개발해가지고서 얹어보는 거 이런 걸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현대도 현대 로템에서 뭐 뭔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밀리터리도 상관이 있고 뭐 전차도 상관이 있고 하여튼 뭐 그건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이제 어떤 그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는 미래 기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용이 됐든 상용이 됐든, 그리고 내연기관이 됐든 친환경 파워트레인이 됐든, 이 부분에서 제품력과 제품군을 확장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장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역량을 서로 확보하기에는 서로 도움이 됩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나 서플라이 체인 쪽에서는 현대나 우리나라가 더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고, 시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북미 시장에 들어갈 때 GM과 현대가 결합하게 되면은 뭐 부품 비율이라든지 그 내수 비율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혜택을 볼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GM은 현대차의 등을 업고 유럽 시장을 다시 한번 진출해 볼수 있는 이러한 기회도 갖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분단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양산은 배터리 원자재, 철강 및 기타 소재의 통합 소싱 방안을 검토한다. 이거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중국한테 꽉 틀어잡혀 있는 뭐 희토류라든지 리튬, 코발트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공동 대응을 할수 있고, 이것도 결국 구매력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힘을 모으면은 새로운 돌파구가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이 밖에는 양산은 유연성과 민첩성을 바탕으로 공동의 역량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나갈 계획이다. 근데 민첩성과 유연성, 제네럴 모터스에 그런 게 있던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이제 현대차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이쪽이 담당을 할 역할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고 흔드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고, 제네럴 모터스가 들고 흔드는 것은 시장,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파워. 아직도 미국은 어떤 세계적인 경찰 국가니까요. 이두 가지가 서로 이제 맞아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양 회사의 회장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더 또렷하게 알수 있습니다. 자, 먼저 GM입니다. 메리바라 GM 회장 겸 CEO는 양사의 이번 파트너십은 체계화된 자본 배분을 통해 제품 개발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며, 상호 보완적인 강점과 능력 있는 조직을 바탕으로 규모의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하여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메리바라가 지금 여기에서 바라는 것은 체계화된 자본 배분. 이건 뭐냐면은 구매력이에요. 리소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수 있느냐, 그리고 제품 개발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네가 제품 개발이 비효율적이었다, 느렸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현대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그런 다음에 뭐 이제 뒤에서 보면은 규모와 창의성을 발휘해. 뭐 이러면은 규모. 결국 두 회사가 합치면 구매력이 커진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정의선 회장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현대자동차와 GM은 글로벌 주요 시장 및 차량 세그먼트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글로벌 주요 시장 및 차량 세그먼트. 그러니까 글로벌 주요 시장의 어떠한 그 안정성과 영향력을 더 키우겠다. 현대자동차는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는 꽤 강하죠. 그리고 강력한 내수 시장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제3세계 시장에서는 뭐 잘하고는 있어요. 인도도 지금 많이 컸죠. 인도네시아도 지금 전기차 비즈니스 잘하고 있죠. 아세안 국가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중남미 시장 쪽에서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핵심 시장 중에서는 미국 시장, 북미 시장에서의 안정성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바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세그먼트별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은 픽업 시장, 뭐 기아까지 포함입니다.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픽업 시장,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제3세계 시장에서는 좀더 작은 소형 픽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아직까지 현대차의 포트폴리오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개발할 수 있을 때 제네럴 모터스의 노하우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정의선 회장의 마지막 이야기가 양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혁신적 기술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향상시켜 고객 가치를 제고하겠다. 전문성과 혁신적 기술, 이거는 사실은 현대차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을 향상시켜, 이 부분은 이제 역시 규모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객 가치를 제고하겠다. 고객에게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제공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멘트, 이 보도자료의 마지막 줄이 지금 현재 이 MOU의 현재 상태를 얘기합니다. 양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본계약 체결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협업 내용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다각적인 검토를 이제 시작을 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건 없단 소리입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잘 될까 안 될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뭐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이득, 결국 규모의 경제예요.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의 안정, 특히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안정,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사가 이견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 이외에 원하는 거, 메리바라 회장이 원하는 것은 한국의 빠릿빠릿하고 똘똘한 신차 기술과 빠른 개발 능력을 업어가겠다는 소리예요. 그거를 통하지 않고서는 제네럴 모터스의 공무원적인 개발 지체 속도, 이 부분을 타개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정치적이고 거시적이에요.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가 어떤 정치적인 그 외풍에 천재지변이 흔들리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제네럴 모터스라고 하는 존재와 함께 어깨를 걸고 간다면은 미국 정치판에서도 어느 정도 발언 능력이 강해질 것이고 로비력에서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GM한테 도움이 구체적으로 돼야 되니까 한국의 서플라이 체인이 미국 쪽에 더 진출을 해서 GM은 양질의 부품을 빠른 속도로 받고 개발 속도도 가속화할 수 있으며, 현대차의 경우에는 미국제 부품의 비율을 높여서 한미 FTA와 그리고 IRA에 대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안정적인 공급망과 시장, 그리고 정치적인 어떠한 외풍에 대한 안정성, 이런 부분을 기대하겠죠. 아마 계산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얘기가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그 이야기가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저는 이 부분 잘못하면 흐지부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미국 대선 중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가 하나 부질없는 얘기가 될지, 아니면 정말 중요한 사활을 걸어야 되는 과정이 될지 결정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라펙타인 안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